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했습니다. 장거리 운행 전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? 제대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. 차량의 청결 상태, 이게 장거리 운행하고 관계가 있어요? 없죠. 차 더럽다고 오래 못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. DMB, 영상 표시 장치 작동 제대로 하는가? 물론 중요합니다. 지루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차에서 여행하듯이 가면 좋죠.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없어도 장거리 주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. 각종 오일류, 그래서 이게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, 미션 오일 잘 있어서 기어 변경은 잘 되는지,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죠. 이거 맞습니다. 타이어 상태, 당연히 장거리 가는데 타이어가 많이 닳았는지, 뻐근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줘야겠죠.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. 이 포인트는, 장거리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안전에 영향이 있는가예요.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우선순위 두 개는 각종 오일류 점검 3번과 타이어 상태 점검 4번이 되겠네요.